네, 지금부터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 정책 전문가 1타 강사를 모셨습니다. 태용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질문을 또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11번 문제. 예. 네, 다음 중 국민의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문제네요. 한번 해설해 주시죠. 네. 이 문제는요, 우리 당 정강 제10조 1, 2, 3항과 관련된 거기에 대한 이제 저 질인데요. 만일 이 시험에 내가 우리 당 정강을 모르고 참가했다라면 어쩔 거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우선 첫째 질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대북 정책 및 기조가 아닌 것은?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에 아닐까? 우리가 단어를 잘 보면 우리가 흔히 듣는 뭐 비핵화. 아, 비핵화 한다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우리 당 기조와 맞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교류 협력 확대 통해 경제 공동체. 아, 언론에서 많이 나오던데 헷갈려. 이게 우리 당 기조인지. 다를 보니까 북핵 문제인데 우리가 당사자로 써도 비핵화한다 하니까 또, 아, 이건 또 우리 당 정책 정강에 맞는 거다. 또 라를 보니 학과 남부 태세 구축에서 힘을 통한 지속가능 평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우리 당 정강을 못 봤다고 할지라도 제일 헷갈리는 게요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이럴 때는 분명 제일 까리까리한 이것이 결국은 정답이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답은 바로 2번 남이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되게 많이 회자가 됐던 그런 이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저희 당선인께서 선제 타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에 대해서 약간 국민적인 우려들도 약간 있었어요. 선제 타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선제 타격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평화와 전쟁,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인식하고, 그러면 이 평화와 전쟁의 그 구분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선제 타격이라는 것이 바로 평화와 전쟁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제 타격이란 가만히 있는 북한을 우리가 먼저 때려서 전쟁을 일으키는 선제 타격이 아니라 우리의 최후 수단으로서 북한이 정말 대한민국을 완전히 공멸할 정도에 이를 때 선제 타격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자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전쟁 진행 과정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공명을 단계에 이를 때 쓰는 최후 수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공격이 예측될 때 저희가 그 공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 이게 바로 선제 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12번 문제, 마찬가지로 대북 정책에 대한 문제, 그 중에서도 북한의 체제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실제 체제와 그 안에 담겨 있는 또 이론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제목을 우리가 보면 북한 체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누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A, B, C, D를 볼때 정말 나는 북한에 대해서 정말 몰라. 책한 권도 읽은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1번에는 북한을 핵심 동료 적대 계층으로 분리했다고 했어, 주민들을. 그런데 평등해. 그런데 분리라는 건요, 평등을 위하면 어떡할까요? 분리 안 하겠죠. 네. 그런데 분리해놓고 평등하다 하니까 우리가 얼핏 상식적으로 보면, 아, 이거는 아니다.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북한은 신종 왕조 체제가 아니라 일당 독재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에 해당해. 요두번 두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는 알것 같은데 앞에 있는 것이 가령 신조 왕조 체제일까 아닐까? 이게 좀 아리까리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얼핏 생각하는 게 김정은 이름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김정은의 아버지는 누굴까? 김정일. 김정일의 또 아버지는 누굴까? 그러면 김일성이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명칭은 공화국이지만 오직 이렇게 한 집안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내려오는 거는 왕조국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은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고, C와 D를 보면요. 보세요. 체제 유지를 위해 반동사상 문화 배격과 교양고발법을 제정했다. 체제 유지. 그러니까 쉽게 보면, 아, 이건 옳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북한에도 선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당이 지명하는 단일 후보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처럼 여러 후보가 나오지 않고 단일 후보가 나오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상식적으로 질문만 잘 들어보다 보아도 결국은 옳게 이해하고 있는 건 C와 D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북한에도
당이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처럼 이제 민주주의 국가는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예. 북한에도 야당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북한에는 야당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요. 야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opposition, 반대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야입니다. 야당. 그런데 북한에는 야당이라는 건 없어요.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번에 숙청되겠죠. 망종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야당은 없고 그러면 북한에서는 노동당 외에 다른 당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당이라고 합니다. Friendship Party. 아. 예. 네, 정말 새로운 지식들을 많이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12분 문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3번 문제, 마찬가지로 대북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태용호 의원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북한 인권 정책. 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어떤 뉴스를 접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보면 이 문제 또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북한이 전단 살포를 구실을 삼아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뉴스에서 엄청 떠들었던 것이 왜 문재인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의나 폭파에 따른 배상 청구권을 하지 않고 아예 북한의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하는 대북조사 금지법을 만들어서 바쳤느냐 엄청 언론에서 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아 이거는 팩트야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않았고 북한인권대사도 사내원의 공석이다라고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북한인권법이 사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뉴스를 잘 되새겨보면 인권재단 문제라든가 북한인권대사 공석으로 남겨두었다고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는 그런 사실이 금방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팩트입니다. 다음 C인데요. 이게 대단히 아리까리해요. 탈북 여성들이 북한을 탈출한 다음에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숨어 살면서 중국 남성과 결혼해서 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어머니를 따라서 한국에 이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그 애들에 대해서 부모, 어머니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해서 그 자녀에게도 양육가산금이 지불되느냐 아주 애매하죠. 네. 이럴 때 우리가 다른 다문화 가정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것도 답변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산금을 지불했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자 D인데요 이건 뭐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공동결의안 이게 채택될 때마다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 언론에서 거의 매일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잘못 평가하는 건 바로 이 C다라는 네.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이게 민주당을 보면요. 북한이랑만 그렇게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의문이 있는데 그렇게 인권을 중시하는 민주당이 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그토록 반대를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대단히 이상한 이제 인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같은 보편적 기준을 휴전선 이북에다 적용하는 거는 반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남북 관계 문제라든가 우리 민족의 통일 문제를 당사자인 북한 주민들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과 어떻게 대화를 잘해서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의 본질은 가해자는 북한 정권이고 피해자는 북한 주민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과 이 좌파 세력에서는 가해자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아주 호황한 논리를 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를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이 좌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좌파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순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그런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14번 문제는 외교안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민주당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이 상당히 약화되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미동맹의 현황에 대해서 잘못 지적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의원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총 네 가지 문제인데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을 잘, 그 흐름을 잘 보셨다면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2019년부터 한미연합이 폐지됐거나 축소되었다. 이건 뭐 언론에서 계속 보도된 거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옳지요, 팩트. 두 번째는 임기 중 미국 대사의 공석 문제. 이명박 정부 때 2개월, 박근혜 정부 때는 5개월, 문재인 정부는 1년. 이것도 언론에서 엄청 떠들었기 때문에 팩트입니다. 세 번째 좀 보세요. 코드사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식 가입하였다. 이게 좀 아리까리하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을까? 그런데 우리가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뭐 안미 경중, 외교에서의 전략적 모호성, 그다음에 이거 코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의용 장관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 정식 가입을 요청하지도 또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식 가입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주한 미군 항공인 근로자 무급휴직 상태가 발생했다. 이건 뭐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네.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은 바로 3번입니다. 저희 당선인께서는 이제 쿼드 플러스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겠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을 하셨잖아요. 이 쿼드 가입이 한미동맹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세요? 예,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는 안보에 기초한 안보동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제정세는 지금 아주 다양하게 변하면서 단순한 안보동맹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 또 새로운 이런 첨단 기술 문제, 보건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쿼드입니다. 그래서 당선인께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쿼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쿼드 가입이 정말 한미동맹의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1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안보라는 것이 과거에는 군사력만을 의미했다면 이제는 경제, 뭐 이제 외교력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안보를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에 대해서 이 경제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런 질문인데 태용 의원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최근에 이 경제 안보란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다음 우리 국내에서도 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식량이라든가 유류라든가 물가가 대폭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하면 뭔 데 있는 전쟁인 줄 아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내 밥상 위에까지 미쳐오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1번은 결국은 외교 안보적 요인을 고려하지 말고 경제만 뭐 생각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틀리다는 걸 알 수 있고 2번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우리의 독립적인 체제를 구축한다. 이것도 우리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고 세 번을 보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장관 회의든 차관급 전략대화든 통해서 전략물자 수급 협의를 활성화하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 중국 여수 사태를 통해서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 이건 옳은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네 번째 보면요. 국가 정상 간의 전략 대화를 활성화하면서 뭐 말하다가 갑자기 투자보다는 경쟁을 우선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투자보다는 경쟁 이러면 결국은 경제 안보학은 틀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전략물자 수급협의를 활성화하자. 이 3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경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의원님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도움을 요청한 연설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전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을 했고 많은 의원분들이 참석을 또 안 해주셨어요. 그 실망하시는 지지자분들이 많으셨거든요. 혹시 이건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저도 300명 국회의원 중에 한 명으로서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있었던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연설 이 장면을 대단히 저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가 원수입니다. 그러면 당당히 국회 본청에서 해야 되겠는데 국회 옆에 있는 도서관 청사에서 했고요.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50
여분밖에 참석하지 않았고 다른 선진국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립박수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선진국, 뭐 중견국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정치 문화는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후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상황을 통해서 우리 정치인들도 이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좀 바꾸고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인 정세에 더 많은 관심을 저는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경제안보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 경제안보에만 매몰돼서 더 중요한 가치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 또 중견국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 가치적인 문제에 눈길을 돌려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교안보 문제고요. 이 재외동포라는 개념에 대해서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의원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외동포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느 두루로 설명했는데 제가 먼저 어느 게 정답이냐라는 걸 말씀드리기 전에 시험 출제할 때 어떻게 출제하는가 제가 기법을 하나 드릴게요. 애매모호하게 만든 또 알 듯 또 모를 듯 하는 문제가 과연 여기서 어느 걸까라는 걸 우리가 보는데 그라든가 드라든가 루는 우리가 읽어봐도 쉬워요. 뭐 단기 해외 여행자는 재외동포 혹은 재외국민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극 머리에 안겨져. 또 그도 외국에 거주한 우리 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모두 포함한다. 문장 일단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누를 한번 읽어보세요. 대단히 힘들어요. 아, 이게 도대체 뭐 한국계 외국인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그러면 이럴 때는요, 시험 칠 때 분명 여기에 그 무슨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16번 부분에서 잘못된 설명은 바로 늘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쉽게 푸는 전략까지 이번에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니은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정확히 니은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문제가 나오면 제일 헷갈리는 게 동포와 국민 개념을 자꾸 헷갈립니다. 그런데 국민은 나라 국자를 썼거든요. 동포에는 국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한국계 외국인도 재외 동포에는 포함됩니다. 국민은 아니지만. 네. 그런데 여기서는 재외 동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잘못된 설명인 겁니다. 네,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살짝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예. 이제 리을을 보면 단기 해외여행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젊은 분들 요새 워킹 홀리데이를 많이 가잖아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실 장기 체류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걸 단기 해외여행자랑 같이 봐야 될지 아니면 달리 봐야 될지. 이런 경우 기준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민등록을 여전히 자기 거주지에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주민등록을 떼가지고 해외에 가느냐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워킹 홀리데이에 갈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집 거주지나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에 가는 사람들도 역시 단기 해외여행자에 포함됩니다. 네. 워킹 홀리데이를 가는 경우에도 재외 동포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태용 의원님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대북정책과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설명을 도와주신 대북정책 1타 강사 태용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험 잘 보셨나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답변도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아마 이번 답변을 통해서 대북정책과 또 우리 외교정책에 대해서 한층 더 이해를 하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PPAT 응시하셨던 모든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